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와이튼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가 100일을 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도 방송 시작하지 한 달 좀 지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한 300일 지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 방송. 왜 이래, 녹음을 많이 해요? 그럼 너무 많이 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말이죠. 아, 미안해요. 네, 그래요. YTN이 미안해야지, 왜 홍 기자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100일쯤 지났다. 이런 이제 상처가 회복됐을라나?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쉽게 예. 안 되죠. 김대중 네. 대통령은 한 30년쯤 가슴에 감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 당시 후보 4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죠.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정의다. 심상정의. 이야. 이렇게 요란스럽게 또 환영받아보고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뭐 바쁜 종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아주 맹렬한 운동권으로 복귀를 했어요. 오. 아침에 네.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운동을. 진짜 운동을 하는 거네요. 아, 진짜 그렇죠. 운동을. 예. 어떤 예.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 뭐 하시나요? 뭐 특별한 건 안 하는데 좀 뛰고요. 아, 유산소 그다음에 운동. 이제 웨이트도 좀 하고요. 근력 운동도 하시고. 몸이 네. 많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 그, 예. 한 2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아침에 뭐 운동 시간도 다 뺏겼어요. 아. 한 1년 동안 거의 운동을 못하고 거의 숨 마시고 버티다가 요즘에 이제. 훨씬 열심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하셔가지고. 예. 대선 때 그 홍보, 네. 홍보 CF죠. 거기 보면 노란 이소룡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운동 좀 하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홍보에 이렇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아, 지금 저 홍상희 기자가 그 대표님 팬 같아요. 근데 굳이 나는 꼭 이렇게 안 불러낸다 그랬는데 계속 기억코 심상정 꼭 우리 방송에 모셔야 된다고. 근데 어때요? 원래 팬이었어요? 다른 정치인보다 편하는 것 같아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 옷 색깔이. 오늘 저 옷을 정치적 자유를 자꾸만 그 하면 안 아니 노란색 옷이 잘 없잖아요. 네. 노란색 옷을 구입해서 왔대요. 제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노란 흔적이 있어요. 노란 흔적이. 전 넥타이에 노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 없는 네. 분이 있네요. 그래요. 노란색이 이제 정의당의 상징이고 또 심상정의 상징이기도 한데 오늘 오시는 길에 또 노란색 입은 두 여성이 호의를 해줬다는데 무슨?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10분 전 상황. 어우, 저를 막 납치해가네요. 납치당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납치당했어요. 제가.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납치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제 수호천사가 돼요. 안드로메다에서 오셨겠죠. 말씀을 못하시겠죠. 양손으로 저를 딱 그 어딜 납치해 가나 근데 말씀을 안 하셔요. 제가 가만히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온 수호천사 두 분이 마음에 여기까지. 드셨습니까? 아우 마음에 들었죠. 아 정말요? 이따가 그 두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그래요? 똑같이 닮으셨어요. 두 분. 알겠습니다. 처음 우리 안드로메다를 방문해 주시는 네. 심상정 대표 저기 먼저 프로필을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최초이자 단 둘뿐인 3선 의원. 진보정당 역사상 대선 최다 득표자. SNS는 심블리라고 부르지요. 예. 노회찬 의원과는 좀 다르게 유머 감각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출생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연도는 제가 빼겠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위장 취업을 시작으로 25년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 소회를 좀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우리 심상정 학생이죠, 학생. 그 학생은 대학 시절 운동권에 참여하면서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성들은 지도부는 안 되고 옥바라지만 하라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여자들로만 구성된 클럽을 서클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구로지역 노동조합 연대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로동맹 파업 주도해서 여성 최장기 수배자고요. 뭐 전과는 좀 빼겠습니다. 괜찮아 훈장이야. 아, 훈장이니까 93년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고요. 17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노동당에 그리고 진보신당 공동대표 2008년도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 실패했죠. 그 한나라당에서 예. 19대에서 다시 누르고 면접시험 보나 왜 이렇게 이력이 지금은 정의당 당대표 하다가 지금은 정의당 의원으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위장취업할 때는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몇 명 같이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갔습니까? 아. 아니요, 정조직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고, 네. 학교 때 여학생 학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제가. 남학생들이 그 여학생들 자기 애인으로만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지. 아. 사회 활동가로서 키우질 않더라고. 자리가 있으면 다 자기들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여학생 학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학생들을 모집하지 마세요. 잘 키우지도 못했으면서 왜 저 여학생들 학회에 받아들이냐 제가 뭐라했어요.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딱 넣었습니까, 그래가? 여학생 학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네. 구로공단에 노동운동 하자고 해서 함께 했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수배를 받기도 하셨고 나중에 또 체포당했죠. 수배를 제가 9년. 최장기 수배. 아우. 그래서 우리 저 해방 이후에 여성으로서 최장기 수배죠. 예. 우리 어머님이 고생했어요. 저보다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체포됐죠.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체포되고 재판받을 때 임신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결정적으로 87년 민주화.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수배자들을 해제했어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고 그래서 재판장에 갔을 때 제가 만삭일 때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저에 대한 공소장이 라면 박스로 세 박스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뭐 집단 방화 사주, 예. 뭐 집단 폭력 사주 이렇게 그악스러운 그런 네. 허무한 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께서 저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가 여성이라고 맞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심상정 피고 심상정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판사도. 만삭이 된 네. 여성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저한테 심상정 씨 맞습니까? 사실 기록만 보기 때문에 기록하고 매치를 잘 스스로 상상을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악마처럼 생겼어요.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판사가 기록을 보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쁜. 그죠? 만삭이. 그래서 제가 두 차례나 그분이 물어봤고 이례적으로 네. 이제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할 때 이건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자기가 무죄를 선고하고 싶으나 이 법에 이 법조문에 양형이 뭐 벌금이라든지 무죄는 없대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하시면서 그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건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뭐 큰 죄인이 돼서 지금 재판정에 나가나. 그래서 제가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갔는데 판사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야, 너 들었지? 들었지? 제가. 와. 그럼 그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훈남 아들이 그때 네, 맞아요. 아들이니까. 네, 네.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강하게 컸어요. 태생부터. 거기 법정에 가기 어렵거든. 태아가 법정에 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네. 정치권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겠습니까? 노동운동 하시다가. 25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이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가지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교섭도 하고 파업도 하고 암만 열심히 해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저 국회 저 망치 두드리는 국회에 가서 그 힘을 잘
권력을 잘 선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은 그 노동자를 위해서 시작한 노동운동이 정치까지 이어진 거네요. 이제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 정치하게 된 계기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제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분도 흑인이잖아요. 네. 흑인이 많은 시카고에서 3년 동안 빈민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흑인 시장 해럴드 워싱턴이 딱 취임해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던 거를 해럴드 워싱턴이라는 사인, 네, 사인 하나를 딱 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 권력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저 권력을 경계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잘 선용하면 정말 그 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분이 정치를 결심했다는데 저하고 너무나 똑같았어요. 근데 전공은 그 사범대 사회교육학과인데 네. 처음에 대학 갈 때는 선생님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네. 가서 학 바뀌셨군요. 네, 선생님 하고 싶어서 제가 갔고 운동권도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시대가 제가 이제 78년도에 대학 가고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80년도가 광주 항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학생들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의 침노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도 그때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도 있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거의 뭐 학생 운동권이 따로 있질 않았어요. 학생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다 나섰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대학의 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 저처럼 이제 센 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코스로 다시 돌아 이제 정치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죠. 궁금했던 게 예. 그런 뭐 노동 운동 현장에서 미싱사로도 계셨고 네. 뭐 나중에 정치도 이제 하시게 됐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노동 운동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셨는지 너무 너무 힘들고 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셨으니까 아이, 후회했겠지 아니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뭐 그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잘 못하기도 하고 자기 자존감, 자긍심 이런 거 가지고 다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제가 그 이거는 이제 내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공장 활동을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공장의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 그게 내 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또 제가 또 세상 물정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네, 과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혹시 그 MB 대통령 본명이 뭔지 압니까? 이명박 대통령 본명이 이명박 아니에요? 이상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정이라는 이름이 엄청 희귀한 이름인데.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지 일부러 바꿨대요 명박으로. 아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자리를 비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되게 친근감을 느꼈다고 그러던데 그건 맞습니까? 아 뭐 그런. 화환도 보내고 뭐 이랬다고 하던데. 금시초문인데. 아니 그 예전에는 이름은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본인만. 제가 저 이명 박 대통령 그 청문회에 된다고 좀 세게 네. 주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나온 얘기인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네. 사건 생겼을 때 네. 박 전 대통령을 만나셨다면서요. 만나가지고 퇴진하세요라고 직접 얼굴에 면전에서 아예 박 대통령께서 네. 이제 국회를 방문해 왔죠. 주셨어요. 정세균 의장 만나서 네. 제가 뵌 김에 네. 한 말씀 하셨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 하던데요? 레이저 완성으로 가셨어요. 그 레이저 받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레이저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쐈다고. 쐈다고 그러던데. 다 쐈다고 그러던데. 다 쐈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뭐 이렇게 워낙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 뭐 레이저 정도는. 네. 반사. 아까 요즘에 반사시켜. 이제 당대표 임기가 끝났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지방선거가 이제 한 10개월쯤밖에 네. 안 남았죠. 네. 근데 정의당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난 총선에 목표하는 것보다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그래서 네. 이번 지방선거의 기대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전직 대표로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뭐 오늘도 뭐 아침에 좀 논의가 있었어요. 목표를 뭐 수량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밝히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정미 대표가 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야당들이 다 부진한 상황이긴 예. 하지만 5당 중에 3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네. 이제 대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인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제도로 하여서 뭐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인 선거구에서는 다 저희가 당선을 목표로 하고 또 기초단체장도 그 유력한 곳은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예. 지금 2인에서 4인 선거구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내 5당 체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당제 하에서 지방자치가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3인에서 5인으로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로 예. 예, 바꾸는 것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광역이 좀 그래도 중요하니까 혹시라 혹시나 이제 뭐 출마하실 생각은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맞다 우리 뭐 경기도지사 도지사라든지 따져봐야죠. 아 근데 예전에 그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할 때마다 후보 단일화하기도 하고 네. 전략적으로 뭐 후보를 안 내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시도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민주당 이중대로서 취급받는 네. 그런 진보 정당의 그 동안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네. 거를 조금 더 분명히 하면은 경기도지사건 서울시장이건 고려할 수도 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네. 뭐 매번 뭐 선거에 나가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당 차원에서 당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 고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당에서 이거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근데 대선 기간 때 오늘도 아까 그 이상한 쌍둥이 자매가 호의했습니다. 네. 여성들, 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 열광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저를 자꾸 제가 이제 그 유세장 가는 데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막 이렇게 많이 왔지? 우리 당원들도 아니고 못 보던 젊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 심상정을 열렬히 지지해서라기보다. 예. 그분들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왔다는 걸 제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껴안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니까 웃겨. 심상정 보자마자 울더라고. 다 울 왜 그래.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여성들 청년들이 예. 삶이 힘든 거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 제가 정치 시작한 지 한 지금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예. 한 13년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친구들 같이 껴안고 울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나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 분명하게 그 저한테 다가왔던 순간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기대 또 그분들이 의지하고자 찾아온 또 심상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과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바꾸 나갈 건지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정책 뭐 개혁 입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대선 때 많이 네. 제안도 했고, 제가 비록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 군대 가야 되는데 내년부터 40만 원씩 준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장병들 월급 문제는 저희 정의당이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적어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럼. 그래서 그 54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네. 30에서 최저임금의 30에서 50%를 제안했거든요. 이제 심상정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니까 딱 30%에 맞춰서 그때 뭐 법안 내고 할 때는 뭐 돈이 어딨냐 막 그러더니 이제 대통령 되시니까 바로 30%에 딱 맞춰가지고 안을 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육아 네. 제도에 대한 제안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 부분 수용을 하셨고 뭐뭐 네. 뭐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실 저와 정의당이 앞서서 예인한 네. 그런 정책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 장병 월급은 진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는 장교 출신에서 모르겠지만 저는 9천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낙선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원금도 막 쏟아졌어요. 네. 네, 여자 네. 뭐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젊은 남성분들 네. 많은 후원금 쏟아지고 정의당 당원 가입도 증폭했고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메갈 논란으로 또 많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대표로 계셨으니까 네. 그때 그 심상정 대표가 그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 거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여러 차례 네. 그
그 점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른바 메갈 예. 문제로 표현되는 이 젠더 이슈가 예. 네. 사회적으로 그런 정도로 첨예한 혐오와 갈등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지를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갑을관계 때문에 많은 지금 사회적 비용을 그 치르고 있는데 예. 이게 갑을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게 을과 을 간의 갈등과 혐오로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나. 특히 젠더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도 힘들고 또 요즘에 젊은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네. 서로 연대해서 그 우리 청년들 또 여성들이 어려운 삶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정의당의 존재 이유인데 저희가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젠더 문제 해법을 당내에서 이제 조기에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 노동부 장관 제의 받았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지랄씨가 너무 많아요. 네.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몰차게 꺼져라 했단 말도 있고 하는데. 맞습니까? 설마. 내가 너희들하고 왜? 뭐 일단. 인사권자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지. 온통, 심지어는 제가 민주당 뭐 의원은 저한테 그날이 김용주 노동부 장관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심 선배 에? 노동부 장관 제안하면 받으세요 시켜줄래? 이제 그랬는데 제안 받은 바 없고요. 예. 그럼 제안 오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뭐 당적으로 뭐 예. 논의할 예정으로 있었죠. 방금 김영주 장관 이야기했는데 새롭게 장관이 되셨죠. 그 앞으로는 근로자 대신에 그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얼핏 봐서는 뭔 차이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근로자와 노동자? 지금 헌법상에 근로자로 돼 있는 것을 노동자로 네. 다 바꾸고 노동의 가치 부분을 이제 헌법에 명시하는 노동헌법 개헌을 주장을 했고 또 제가 최초로 주장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노위 시절에도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 또 근로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5월 1일을 우리가 메이데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동절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바꾸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로라는 말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이다. 네. 그거는 주체적 관점에서 권리 주체로서의 노동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 33조의 노동권은 헌법상의 시민들의 권리로서 노동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근로자의 날도 노동자의 날로 바꿔요. 노동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제가 냈습니까? 냈었죠. 예, 그렇군요. 바꿀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아, 뭐 좀 개인적. 네. 아드님 인기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 잘 생긴 너. 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선 때 네. 아드님 얼굴이 공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지지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며느리감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댓글에, 예? 댓글에. 어머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어떤 며느리감을 원합니까? 뭐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며느리감은 뭐 우리 그래서 제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입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상형. 이상적인 며느리 찾기. 오늘은 며느리 이상형 찾기입니다. 제가 딱딱딱 물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순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며느리를 왜 제가 고릅니까? 제 아들이 골라요.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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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도 뭐 우리 아들의 이상형이죠. 우리 이상형. 우리는 집안 기준이 뭐냐면은 니들은 니들끼리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아, 재미로 좀 합시다. 알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정치인 딸. 재벌 딸. 예를 들어서 류다미냐 이부진이냐. 자, 골라보십시오. 예. 여기서 교통은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아, 저는 우리 이건 우리 아들의 네.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로 오로지 재미로.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싫어하겠네요. 어떻게 저 며느리가 만약에 뭐 아들이 뭐 원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겠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인가요? 아니 제가 분리불리한데 왜 분리불리. 아니 저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 호통 치는 거 보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분은 호통을 부르시는 호통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네. 홍준표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거지는 의원님 집에서 잘 하시는 편이신지. 제가 뭐 때때로 잘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설거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뭐 노하우를 전달하면 하실까? 그 저번에 네. 그 SBS 스페셜에 닭도리탕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네, 이렇게. 네. 네, 자주 어떻게 요리는 집에서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자주는 못했고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맛있다. 진짜 잘하시네. 맛있다. 최고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가끔 하죠. 가끔. 네. 저는 저 인터뷰하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군인. 네. 이승배 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너무나 슈퍼어머니인데 내가 집에 가서 일 시키는 건 내가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진짜 외조라고 해야 되나? 내조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잘하는 남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편분.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조금 제가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네. 세 식구 살아요. 남자들하고 네네. 저하고. 근데 이제 그 내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드실 거를 스스로 챙겨서 드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 그게 어딥니까? 아, 그럼요. 저는 밥 안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굶습니다. 저는 굶는데. 왜 굶습니까? 네, 뭐 라면이나 끓여 먹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정당의 최종 목표는 집권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 하면은 뭐 그전에 뭐 진보신당도 마찬가지고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노회찬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차기 스타를 못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어요. 유정미 김종대도 있잖아요, 이제. 네, 이제 그거는 뭐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당이 숙명적인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는. 심상정 노회찬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지금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 굉장히 각 분야에서 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하면 국방위에서 뭐 거의 네. 날고 있잖아요. 이정미 또 대표는 환노위에서 잘하고 네. 또 이 외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례 거쳐서 지역구에서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현행 선거법상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를 돌파한 게 저하고 노회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보니까 좀 성원해 주고 싶다. 제가 그 5당 후보 중에 꼴찌를 했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대통령 선거 떨어졌으니까 정계 은퇴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고 네. 정말 미안하다. 다음번에 꼭 찍어줄게.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원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 거대 정당이 노하면 뭐 불가능한 거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네. 거대 정당이 여당인데 이 여당이 20년 동안 저희하고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선거법 바꾸겠다. 중대선거제로. 예. 아니 이제 비례 늘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맨날 새누리당 핑계 댔는데 이번에 네. 이제 집권이 했으니까 세력이 됐으니까 네. 적절히 추진해야 되고 야당들은 또 처지가 궁색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2020년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들도 선거법 개정에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이 네. 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당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냐. 선거제도만 바꾸면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신인들도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우리 정의당을 확대 개편해서 2020년도에 저희 제1야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문재인 꼭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그 개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네. 이제 의원님께서 그 선거법 개정 없는 개헌은 사실상 사기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정개특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와 더불어서 이제 선거법 논의도 본격화했고 네. 제가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선거법 개정을 열심히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큰 정당의 리더들이 한 말씀이 뭐냐면 심 대표 이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도 어려워. 어렵다. 자기 다 금패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개헌할 때 함께 합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권력도 분점을 한다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개헌하려면 그 전제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준비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벌써요? 예. 벌써 딱 40분이 갔어요. 세상에. 네.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 네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법안을 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더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돈 버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 게 조세의 원칙이죠.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2년 동안 유예를 네. 해줬잖아요. 그것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 네. 특히 김진표 의원님은 얼마 전까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맡으셔서 공평과세를 강조했던 분인데 이번에 그 종교인 과세 유예에 앞장서신 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자살이죠. 네. 자살이죠. 네. 젊은 층이 스스로 살기가 힘들어서 네.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요즘은 청소년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입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지금 복지 제도를 개선해서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살이야말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결론으로 귀결된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게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내가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저는 복지국가라고 보거든요.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저는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네. 이 실패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그렇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100일이 지났어요. 네. 조언을 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적폐 청산이나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소통 행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좀 정기국회 앞두고 고민은 대통령의 개혁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국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사실. 보시다시피 야3당이 주로 반대 진영에 있고 협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협치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좋아하는 음악 미리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어떤 노래고 선곡 이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저 어렸을 때부터 네. 한영애 씨. 여보세요.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그분도. 거기 누구 없어. 그분의 맨발만 보면 제가 가슴이 아주 이렇게 끌어오르고 그랬어요. 네네. 아주 좋았는데 그분의 이제 가을도 됐고 그랬으니까 가을 시선이라는 그런 노래 좀 듣고 싶고요. 서서히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좀 차분하게 네. 정치가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제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익사이팅하고 작년 말 너무 올해 초 너무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국민들 피로도도 크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담백한 정치 있는 그대로 말하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이해관계 조정하는 진솔하고 담백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심상정 의원이 추천하신 한영의 가을 시선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그러나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팟캐스트 버전은 이어집니다. 홍 기자가 기자들만 돌려봤다는 이른바 찌라시를 공개하니까 팟캐스트 버전으로 아쉬운 분들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바라고. 자, 가을 시선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죠. 시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에이.